역사적인 교훈 하나 끌어줄까? 다음에 네가 공무원이 되고, 알겠어? 공무원이 되거들랑 반드시 자식은 많이 가르쳐야 된다. 알겠죠? 아, 선생님 뭐 공부시키려고요? 그건 노예 만드는 거야. 알겠어? 총독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옛날 양반들이 노비들한테 교육시켜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집에 먹으려고 그랬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너희 자식이 결혼하거나 어린 날 공무원들 잘 되게 하려면 교육은 반드시 시켜주고 의식이 깨도록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 조상들이 고마운 게 우리 조상들은 되게 가난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가난했지만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전 세계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그거는 물론 세종대왕의 쉬운 문자, 훈민정음의 덕도 있었지만 바로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 교육률은 정말 세계 1등이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대단히 지금 교육열이 높았던 건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